여기 보시면 파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엑스게임 파크는 동선, 움직이는 라인이죠. 움직이는 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 기물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 이 라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물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반대편까지 이어져 있는데, 가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직선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로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게임 파크를 이용할 때는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모양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물 모양대로 움직여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가로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익스트림 파크에 들어오면 일단 자기가 어떤 기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야가 경주마처럼 되게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누가 오는지, 옆에서 뭐가 오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크는 되도록이면 맞은편에서 상대방이 오면 반대쪽에서는 출발을 하지 말고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쪽에서 가로질러서 간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죠. 지금도 보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헬멧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보드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기술을 다 하고 나면, 끝나면 출발하는 게 좋아요. 누가 타고 있으면, 라이딩을 하고 있으면 앞쪽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누가 타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앞쪽에 서 있으면 되게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라이딩 하는 사람도 안전하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쉬는 사람도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다가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탔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저기 저 친구처럼 중간에 빠져나올 때 손을 들고 나갑니다 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중간에 넘어졌으면 빠져나올 때는 손을 들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고요. 빠져나와서 만약에 내가 저쪽 반대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파크를 가로지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크는 이 기물이 생긴 대로 이게 라인이에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파크 뒤쪽을 이용을 해서 돌아가야 돼요. 물론 파크 안에 아무도 없으면, 아니면 또는 내가 지나갑니다 하고 의사 표현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의사 표현도 없이 나는 반대쪽으로 그냥 가로질러 갈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누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의사를 표현을 하세요. X게임이 보통 경기가 50초에서 1분 경기예요. 여러분들이 대회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1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기량을 쏟아부어서, 체력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이런 스포츠입니다. 이게 결코 뭐 10분, 뭐 20분 이렇게 탈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자기의 기량을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힘도 많이 쓰고 해서 부상의 위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서로 안전하게 부상 입지 않고 타려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프파이프도 뒤에 붙어 있는 것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저쪽 양쪽 사이드 쪽에 빠져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서 타는 친구들이 쉽게 타고 또 다 타고 나면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게임 파크가 따로 룰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죽전파크에 와서 이렇게 봤지만 다친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여기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타는지 룰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장비나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여기를 들어와서 아 여기 그냥 막 타도 되는구나 하고 가로질러서 막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막 가로질른다던가 지금 다 보면은 기물 모양대로 가잖아요. 그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친구들끼리 어린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기차놀이 같은 걸 해요. 연속으로 막 출발하고 이런 거는 사람 없을 때 좀 해야 돼. 정말 파크에 우리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 없어. 이럴 때 그런 거는 뭐 해도 누구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여러 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완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타질 못하니까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싸움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X게임 파크의 룰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그냥 막 타도 되는 공간이구나 이러면은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룰은 꼭 지켜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